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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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누구? 영감이지. 애견 동반 식당 가는 길에 멋진 길을 발견했어요. 난리? 영감님 난리? 사둥이들도 마음에 드는지 완전 신났어요. 앞에 가는 이모 계속 거라. 우리가 따라갈게다. 나무 바닥에 풀잎이 무성해서 너무 재밌고 신나는 것 같죠? 발걸음도 총총총.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.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서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름 동안 정겨웠던 냉이들이도 이제 곧 끝나겠죠? 젤리는 겁 없이 자꾸 다리 바클. 후후. 요 장난꾸러기. 이런 길만 보면 달려라 댕댕이를 하고 싶어져요. 쪼꼬미 젤리 1등. 콜라 2등. 펩시 3등. 땅콩 마지막. 귀여운 건 한 번 더. 젤리 콜라 펩시 땅콩. 아, 탈출시도 않은 삼둥이들. 헤헤. 잡았다. 탈출에 재미 붙인 삼둥이들. 엄마 놀래키는 거에 재미 붙였어요. 놀래서 다급하게 부르면 웃으면서 온답니다.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. 엄마만 심장 쿵쾅쿵쾅. 우리 삼둥이들은 신나 신나. 계곡물이 흐르는 애견 동반 식당입니다. 모든 게 그저 신기한 라인. 비가 왔다 갔다 하는 평일이라 조용하니 너무나 좋았어요. 저쪽으로 젤리. 한번 달려볼까? 젤리. 하고 있을 때 사진 찍을 시간이죠. 새소리, 불소리, 재미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. 응?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거야? 백숙 닭가슴살은 씻어서 사둥이 먹이고 다리는 엄마랑 이모가 먹었어요. 물에 빠뜨린 채 했을 때 우리 삼둥이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졌어요.
역시 펩시는 운동신경 최고. 젤리는 물에 당연히 들어가고 싶어하네요. 왜 물에 안 들어가요? 수영 본능마저 잃어버린 우리 땅콩이. 나는 누구인가? 여긴 어딘가? 너무 넓은 물이라 우리 콜라는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너무나 소심한 허우죠. 콜라의 두려움 극복을 위해 엄마가 발에 물을 담궜어요. 내려놓지 마세요. 얘들아, 내년 여름에 또 신나게 물놀이 하자. 사랑해.